음식을 뭐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음식을 잘 안 가리더라고요. 네. 지영 씨는 어때요? 전 진짜 가리는 음식 없어요. 예, 그래도 혐오식품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간이나 막 쓸개 막 이런 거. 너무 좋아요. 간 천여 막 이런 거. 오, 그거 딱 안 나오면 고깃집 안 가요. 일본에 오키나와라는 곳에 무슨 관광 뭐 이렇게 홍보 이런 걸로 갔었는데 그곳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민속 음식이라 그러면서 생선이 이렇게 가운데 토막이 떡 나왔어요. 약간 뽀얀 국물에. 그런데 그 옆에서 통역을 해주잖아요. 이게 뱀인데 굉장히 귀한 음식이라고 완전 보양식이고 이건 황제한테만 올리는 것 같다고. 노구렁이. 노구렁이? 그럴 거라고. 아, 그래서 그거 먹었어요? 냉큼 먹었어요. 살이 쫀득쫀득하고 야들야들하면서 비리지도 않고요. 네. 국물도 육수가 거의 곰풍게. 네, 고소하고. 예. 어떻게 비리지도. 예. 보양식으로 좋다고 그러잖아요. 보양식. 진짜 힘이 좀 불끈 나던가요? 힘까지는 모르겠는데, 진짜 아침,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, 얼굴에 광이 막. 안 돼! 한 세 살은 어려워요. 되게 좋았어. 들어가서 다 먹었다. 중국에서 촬영하면 왜 길거리에 꽃이 막 꽂아놓잖아요. 네. 거기 자세히 보면 있어요? 쿵뱅이 전갈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. 전갈도 먹었어요? 네, 쿵뱅이 전갈 다 먹었어요. 가재 맛 같아요? 촬영, 예. 네. 네. 네, 가재같이 아삭아삭하니 원래 맛있어요. 원래 뒷꼬리에 그것만, 침만 빼내면 되니까. 그럼 여행 가서 뭐 불편한 건 없겠네요. 음식을 가리는 게 없으니까. 네, 전혀 없어요. 네. 일단 점수 좋다. 지금 15위 정도. 얘기 딱 들어보니까 사람이 음식을 사랑해. 그러면 되는 거거든. 어. 응. 근데 요즘에는 결혼하고 나서는 맛 없으면 남편 줘요. 남편 거까지 내가 먹어서 이렇게 살죠. 나는 부부가 합산한 몸무게다. 이분. 선생님. 아니 합산.